안녕하세요, 헬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감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가을이 왔나 싶은데 시장을 둘러보면 과일 가게 앞에는 역시 감들이 쭉 진열되어 있죠. 감은 중국 남부가 원산지로 중국에서는 가장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과일 중 하나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재배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나 문헌상으로는 향약 구국방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감은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양권에서 생산, 소비되고 있는 산지와 소비지가 편중되어 있는 과일로 주 생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이죠. 단감과 떫은 감으로 구분되는데 한국 재래종의 대부분은 떫은 감이며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일본에서 도입된 부유라는 품종을 말해요. 감은 비타민의 보고로 비타민 A, B1, B2가 풍부하고 비타민 C는 사과에 8에서 10배가 들어있어서 종합 비타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환절기에 감을 많이 먹으면 호흡기 계통의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를 해소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감은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게 하며 덜 익은 감은 수용성 타선 때문에 떫은 맛이 나는데 이 성분은 수렴작용이 있어서 점막, 표면의 조직을 수축시키는데요. 그 결과 설사를 먹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하는 반면 변비가 생긴다고 하지만 잘 익은 감은 식이섬유가 다른 과일보다 10배 이상 많아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주죠. 과음한 다음날에는 감을 두세 개 먹으면 감의 수용성 타닌은 아세트알데히드와 반응해 숙취를 해소하고 이뇨작용을 하므로 술이 잘 깨지 않을 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방에서는 감나무의 꽃받침을 시체, 열매를 시자, 잎을 시역, 꽃감을 시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꽃감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홍시나 단감보다 영양성분이 3에서 4배 많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도 풍부한데요. 또한 꽃감의 흰가루는 감의 당 성분이 결정이 되어 나온 것으로 주성분은 포도당으로 숙취를 풀어주고 저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데요. 기침, 딸꾹질, 숙취, 각혈, 하혈 등의 민간요법으로 이용되었죠. 제철 과일인 감을 간식 삼아 한번 드셔보시고요. 몸에 좋은 것을 맞추어 먹는 것은 늘 중요한 요소이며 식이요법 관련해서 동영상 아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